최근 한국의 모 TV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산업실록이라는 프로 가운데 지난 1962년 당시 5.16 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이 울산 공업단지 건설을 위한 시공식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박정희 장군은 첫삽을 떠는 과정을 통해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는 목표를 내세우며 국가 경제 발전을 다짐한다. 이는 60년도 필리핀은 물론 심지어 북한보다도 못한 한국의 열악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는 목표에서 보여주고 있다. 바로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북한과의 대치에 결연히 맞서며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의 혼신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다짐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 울산 고급단지는 첫삽과 함께 앞서 말한 목표를 가슴에 담고 성공으로 승화시키면서 석유산업을 비롯해 포항제철 등 기타 산업 건설을 이어나가면서 나일론천 한 조각도 수입해야 했던 한국을 지금처럼 다수 주요 품목 수출국으로 끌어올리며 오늘 같은 경제 강국으로 만든 것이다. 이 산업실력은 만일 그 당시 지금 한국의 민노총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제1야당이 존재했었다면 가능했을까 돌이켜볼 수 있는 프로였다. 먼저 지금과 같은 무리들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마도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한다면 지금 같은 귀족 민노총 무리들은 무고한 노동자까지 화요하다 못해 공갈 협박으로 산업건설 현장에 끌어들여 연일 파업을 벌리며 그들 자신들은 파업하며 놀고 놀면서 파업하자고 외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같은 무리들은 국가 경제 발전보다는 그들의 지원 세력으로 보는 민노총을 위한 갖가지 예산을 다수 의석으로 단독 처리해주고 그들은 세비만 올리면 잘 사는 것인데 무슨 하며 산업건설을 방해하면서 북한에 져주면서 놀고 놀면서 져주자고 구호만을 외쳤을 것이다. 정치권의 그와 같은 예측은 당시 국가경제발전의 동맥이 될 고속도로 현장의 독재를 위한 핑계를 대지 말라며 벌떡 들어놓아 방해했던 전례가 있는 것이고 보면 지금의 야당 정치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추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민노총과 야권 부류들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는 목표를 그들만을 위한 문구로 바꿔가며 외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산업 건설을 방해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그들의 행동이 은연중 북한을 이롭게 하고 놀고 먹는 데 이골이 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이 울산 공업단지와 함께 오늘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박정희식 통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 초기 이른바 사회기강을 무너뜨리며 국가를 혼란케 한 정치폭력배들을 국민 앞에 조리돌리며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단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와 같은 강경정책에 그 당시나 지금의 이른바 진보를 가져간 좌편향적 무리들은 독재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가 이룩한 경제발전을 돌이켜보면은 그와 같은 무리들을 느슨하게 방치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은 그동안 좌파 진영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북한에 끌려다니며 그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것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의 이와 같은 선견지명을 뒤늦게 인식한 진보 진영의 생각 있는 인사들이 박정희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그동안 이룩한 경제발전과 굳건한 대북 안보가 무너지며 제2의 재건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민노총이나 국가발전보다는 범죄 혐의자인 당대표를 마치 조폭 사회의 두목처럼 모시며 두목의 지시나 민노총 같은 국가 파괴 무리들을 위한 이권에만 힘을 모으려는 국회 다수의 무리들이 국가 발전의 회방권으로 도사리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는 새로운 윤석열 정권에 맡겨진 제1의 과제다.